자, 시작하자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 기출문제 33페이지. 자, 오늘 재산세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문제로 33쪽. 자, 60번부터 들어가네요. 33번. 33쪽. 참 미치겠구만. 또 찾지 못하네. 네. 자, 60번 진행하죠. 다음 토지 중 재산세 종합합산을 물어보네요. 종합합산.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목이 먼저 봐요. 지목. 지목이 뭐냐. 그럼 1번은 지목이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네요. 그럼 딱 정리돼요. 공장용지네요. 자, 칠판 딱 봐요. 공장용지. 지역을 다지죠. 지역은 어디에 있어야 돼? 군. 군에 있어야죠. 군에 있으면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 이내는 분리로 가네요. 분리. 자, 그 다음 시에 있다. 시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또 어디 갔다 와서 또. 방황하지 말아요. 그냥 차분히 공부해요. 자, 대전은 참 재미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느긋느긋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은 합격만 하면 돼요. 뭐 느리면 어때요. 뭐. 자, 시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은 산업단지에 있어야죠. 산업단지. 그 다음 공업지역. 공장이잖아요. 공업지역.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분리다.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이외의 지역은 별도 합산이네요. 별도 합산. 세 가지 다 가는 거예요. 단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분리, 별도, 종합. 그래도 종합은 초과하는 것만.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펴요. 60번. 자, 1번 서울특별시 시내 시. 자, 주거지역 공업지역 쪼개졌네. 쪼개졌잖아요. 이거 주상록이잖아요. 주상록. 주거지역 공업지역 쪼개졌어요. 그럼 공업지역에 있는 거는 뭐다? 분리고 주거지역에 있는 거는 별도로 가죠. 그래서 종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 주거지역은 뭐다? 별도 합산. 공업지역은 분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어디 어디로 가나요? 주거지역은 별도 합산. 공업지역은 분리과세. 기준면적이라니까 종합이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 2번은 서울특별시. 시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이네. 이거 공장이니까 기준면적까지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2번은 분리과세라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시가 표준액 해당 2% 100분의 2 미달. 미달이잖아. 그럼 미달인데 바닥 면적을 제외하는 거죠? 답이 3번이네요. 그다음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별도 합산. 제외를 물어볼 때는 종합 합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농지네. 지목이 농지죠? 어디에 있다? 도시 지역 안. 계녹에 있네요? 그럼 계녹에 있을 때는 분리과세. 그럼 계녹이 아닌 지역이 종합합산이죠? 계녹과 이외의 지역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개발 제한구역 녹지 지역이니까 분리과세. 계녹이 아닌 지역은 종합합산으로 가요. 자, 4번도 아니고. 자, 그 다음 5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용도 지역별 적용 비율이 사업용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니까 기준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5번은 어디로 가요? 별도 합산. 사업용 땅.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 2% 미달. 바닥 면적인지 제외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아침에 듣고 또 하면은 그래도 약간 낫지 않아요? 다른 교수님들도 이런 식으로 강의하죠? 누가? 내가? 이따가 좀 남아봐. 잠깐 넘어가고.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네. 그래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도 고마워요. 말 한마디에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러잖아. 그죠? 배우자도 어떨 때는 속상할 때가 많죠. 살다 보면은. 그럴 때 말 한마디를 칭찬해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61. 그러니까 공장 용지 정리 잘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 61번. 자,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네. 토지. 이번에 한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분리별도 종합. 그래서 계속 반복합니다. 자, 1번. 자, 1번은 쭉 읽다가 지목이 뭐예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터미널 옆에 적어요. 터미널과 같이 가는 게 아침에 뭐라고 그랬죠? 염전. 터미널과 염전은 생산 공급 목적이죠? 그럼 이에는 어디로 간다? 공급 목적이니까 분리과세. 항상 터미널과 염전 소금은 같이 가는 거요. 맞네. 아, 틀렸네 벌써. 아, 터미널 틀렸죠? 별도 합산을 뭘로 고쳐야 돼요? 분리과세.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자, 그 다음 2번은 허가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의 땅이네? 그럼 불법 건축물은 건물을 인정 안 합니다. 나대지로 봐서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분리과세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공장용 건축물이 어디 있어? 군? 그럼 여기 봐요. 군은 여기 군은 군읍면은 다 공장용지예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라고요. 군읍면은. 그래서 3번은 별도 합산이 아니다. 뭐다? 분리과세. 그럼 별도로 갈 때는 어떨 때? 시에 있을 때.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아닌 주상록에는 영세공장이죠. 이럴 때만 별도로 가는 거야. 공장용지는 이외의 지역 주상록에 있을 때 별도 합산은 꼭 기억해야 돼요. 공장용지. 자, 그 다음 종중은 무조건 뭐다? 분리. 종합합산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자동적으로 5번이죠? 자, 포인트가 뭐다? 2% 미달. 2% 미달. 바닥면적을 물어보나요? 이번에는 제외를 물어보나요? 바닥면적을 물어보죠. 그럼 바닥면적은 사업용 토지예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앞에서는 아까 제외를 물어봤죠? 제외는 종합합산이고 바닥면적만을 물어보니까 별도 합산.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그래도 5번 2% 미달.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요건이 2% 3% 하면 틀려. 미달. 딱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 바닥면적을 물어본다. 바닥면적은 사업용 땅으로 본다 그랬죠? 이럴 때는 별도 합산이라고 답을 하고 바닥면적을 제외하는 것은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이렇게 나눠야 돼. 바닥면적인지 제외인지 나눠야 돼요. 자, 그 다음 62번으로 들어가자고요. 62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 종합, 별도, 분리, 같은 것으로 묶인 것. 포인트가 같은 거죠? 자, 그럼 박스 기억. 지목이 뭐다? 임야. 누가 가고 있다? 종중. 그럼 종중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분리. 산림보호 목적이잖아요. 분리.
자, 그 다음 니은은 나왔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그럼 뭐예요? 원령이 보존되는 의미죠? 그럼 이거는 일반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령이 보존되는 의미는 사업을 도와주니까 어디로 간다? 별도합산. 별도합산이네요. 자, 그 다음 디귿 나왔다. 염전. 소금 생산 목적이죠? 염전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분리. 염전하면 소금, 집 가서 소금 털 때 이렇게 분리하면서 털어요. 합산해서 딱 음식 만들면 상대방 죽으라는 얘기예요. 염전. 자, 그 다음 리을 나왔다. 리을은 뭐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자동차 운전 학원용의 토지. 이거는 사업에 이용되는 땅이죠? 운전학원 땅 사업, 그러니까 별도. 그럼 같은 게 별도가 두 개고 분리가 두 개네요. 그럼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분리 아니면 별도네요. 몇 번이에요? 3번. 답이 몇 번? 3번. 니은 리을. 그러나 기역 디귿은 분리죠? 이상하다. 기역 디귿이 왜 없을까? 없으니까 없는 거죠? 기역 디귿이 있으면 복수정답이 돼버린다고요. 꼭 특수치질은 질문에 왜 기역 디귿은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넘어가죠. 자, 이 정도만 알면 기본은 잡힌 거예요. 이 정권에서 여러분들이 문풀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를 듣는 거와 안 듣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한 번 듣고 문제 풀이하는 거랑 안 듣고 바로 오는 거랑은 실력 차이가 난다고요. 그리고 왜 세디상 나신 분들은 항상 반복을 더해야 돼요. 애 숫자에 따라 이 기억력이 차이가 난다고요. 진짜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 납세의무자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출제되는 문제가 납세의무자네요. 63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 연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공유네. 공유가 나왔죠? 공유는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권자 맞잖아요. 큰자 하면 안 돼요. 1인 하면 안 돼요.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뭐다?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공유는 무조건 뭐다? 지분권자가 답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 재산을 사용하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용자. 저건 사용자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이네. 자, 지방자치단체 밑줄 긋고 국가 등이잖아요. 지자체 엔드 연부에 밑줄 긋고 연부 그리고 엔드 뭐다? 무상.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됐죠? 그럴 때는 납세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도 하면 안 돼요. 매수. 매수계약자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공부상은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됐네. 그러나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죠? 그럼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하였을 때에는 종종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개인인 공부상 소유자네.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자, 상속받았네.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죠? 그럴 때는 법상 납세의무자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된 상속자죠. 주된 상속자입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이거는 어떨 때? 여기 보세요. 등기가 안 되거나 신고가 안 됐죠? 엔드 개념이요. 둘 다 안 됐을 때. 그러나 둘 중에 하나. 5R 개념이면 뭐다? 상속인 각자에게 날아가요. 둘 다 안 됐을 때. 둘 다 안 되면 상속인 각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5R 개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상속인 각자에게 날아가요.
그래서 상속인 각자는 답이 아니에요. 둘 다 안 됐으니까. 그러나 신고가 된 경우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거는 엔드 개념이라고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등기되거나 또는 신고가 되면 상속인 각자가 파악됐죠? 그럴 때는 답이 상속인 각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다음 66번. 지방세법상 2017년 재산세, 과세, 기준연대, 납세, 무자가 아닌 것. 아닌 거네요. 기억. 기억. 언제 팔았어요? 5월 31일. 철판 봐요. 5월 31일 잔금이 끝났죠? 그럼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1일 이후 6월 2일부터는 1년치 내가 누가 내는 거요? 매도자. 이렇게. 언제 잔금 받았어요? 5월 31일. 그럼 6월 1일 누구 거예요? 매수자 거죠. 그래서 매도인 틀렸네요. 가운데 도를 뭘로 고쳐야 돼? 수로. 수로 고쳐야 돼요. 아,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매수자 거예요. 매수자 X. 자, 그 다음 니은 또 나왔다. 공유는 무조건 답이 뭐다? 지분권자. 그래서 앞대가리가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뭔 뜻일까요? 이거는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분권자. 그래서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분권자에게 나는 거요. 그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이다? 위에 나왔잖아요, 아까. 1번에 나왔잖아요. 위에 1번.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한 걸로 본다. 이게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신탁법은 무조건 납세무자가 누구다? 수탁자. 위탁자 틀렸네요. 왜 수탁자예요? 이민가버리잖아, 유탁자가. 이민가면 유탁자 못 쫓아다니죠? 수탁자. 자, 그 다음 리을은 어떤 땅이에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다? 사업시행자. 종전토지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업 시행자. 그럼 아닌 것을 골라라네. 아닌 것. 뭐만 옳은 지문이에요? 니은만.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답이 4번. 4번. 자, 넘어가자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합격해서 이제 진짜 영광의 자격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일을 안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누구나가 열심히 한 거를 인정한 거예요. 진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좋은 자격증이에요. 내가 아는 그 74세 먹으신 분도 저기 강원도 가서 딱 맞네요, 중계를. 가족은 서울에 살고. 그럼 살 만큼 살았으면 혼자 사는 것도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방 하나 얻어갖고, 거기는 중계 월세가 20만 원이야, 가게 하나에, 조그만 거. 그래갖고, 혼자 좋은 공기 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 그럼 주말에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고, 어느 정도 살면은 가끔 가다 집에서 나와주는 것도 좋아요. 자, 공부합시다. 65쪽. 자, 이번에는 뭘로 간다? 과세표준으로 갑니다. 이제 과세표준으로 가네요. 65번. 재산세 과세표준. 자, 칠판 보자고요. 딱 머릿속으로 뭐가 정리되어 있어요? 정부가 결정하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은 시가표준에게 뭐를 곱한다 그랬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딱 이게 기억나야 돼. 부동산은 시가표준에게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몇 프로예요? 60%. 주택은 토지건축물은 70%. 단종부세.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80% 연결시켜야 돼요. 6, 7, 8로. 과세표준 물어볼 때 토지건축물 주택.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80%예요. 자, 1번 단독주택. 자, 단독주택 토지건물을 일체, 토지건물을 하나로, 토지건물을 구분과세 안 해요. 주택은 일체 하나로 한 개별주택가액. 시가표준액이죠? 옆에 뭐가 없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네. 자, 그 다음 2번 건축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없잖아요. 그 다음 3번은 토지 개별공시가가 시가표준액이죠? 뭐가 없어요? 여덟 글자가 없잖아요. 이거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틀린 거요? 자, 그 다음 4번은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몇 프로? 60 곱하여.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네요.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번은 건축물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거. 이런 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이렇게 안 써요. 오로지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아니에요? 아침에 그대로 풀어봤잖아요. 그죠? 또 풀잖아. 그래도 약간 새롭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세율. 취득재산세 표준세율이네요. 66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 틀린 것 1번. 주택. 자, 출판 봐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 출판 봐요. 재산세. 주택이죠?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 별장은 사치니까 무조건 몇 프로? 4%. 나머지 2회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0.1에서 0.4 몇 단계? 4단계 이렇게 되죠. 별장만 4%예요.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이렇게 낮은 세율 누진세율 4단계로 간다고요. 자, 1번 주택 4단계 초과누진 맞죠? 근데 과로가 뭐야? 별장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이거 뒤에 걸 물어봤잖아. 4단계. 그럼 앞에 거 적어놔야죠. 0.1에서 0.4. 4단계요. 4단계.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주의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도 종교를 믿으시나요? 자, 그 다음 4단계요. 자, 그 다음 2번 별장. 별장은 무조건 몇 프로? 4%. 4치니까 5% 틀렸죠? 5를 4로 고쳐야죠. 자, 3번 종합합산 나왔잖아. 토지는 무조건 몇 단계야? 3단계.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율을 물어봐요. 종합은 종합이잖아. 종합. 그래서 0점 몇 프로예요? 2%에서 최대 몇 프로? 0.5. 몇 단계? 3단계. 그 다음 별도도 딱 정리해놔요. 별도 0.2에서 최대 몇 프로? 0.4. 3단계요. 토지는 3단계. 주택은 4단계. 단계만 물어봤네요. 그래서 종합은 3단계 맞죠? 이거 꼭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거 세율 암기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딸랑딸랑 종이요. 종치는 사람의 직업이 뭐다? 별리사. 이렇게 종이요 별리사 암기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시장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 탄력세율이죠.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탄력세율.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불가피할 때만 쓰되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맞죠? 5년간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틀려요. 내년은 내년 갑니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오전에 안 배웠지만. 자,
주택은 정리해야 돼요. 자, 주택. 자, 칠판 보세요. 주택이에요. 주택. 이렇게 집이 있잖아. 그럼 주택은 포인트가 뭐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을 안 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주택은 이게 건물가액이죠? 건물가액. 밑에는 토지가액. 토지가액을 어떻게 해서 계산한다? 합산. 합산해서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주택은 토지 건물을 구분 안 해요. 합산해서 뭐를 계산합니까? 재산세를 먼저 계산해. 재산세를 먼저 계산한다고요. 무슨 세액? 산출세액. 이렇게. 그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죠. 건물 주인은 갑이고 땅 주인은 을이다.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럼 다를 때는 나눠야죠. 재산세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각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쳐서 계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안분할 때 기준은 뭐다? 지방세는 뭘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뭐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이거 합쳤잖아. 1인 소유든 2인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 계산한 하면 안 돼요. 구분을 계산하는 게 합산한. 합산해서 세액이 나오죠. 이 세액은 무슨 세율을 곱했다는 거예요? 초과누진 세율. 주택이니까 이거. 이해를 곱하는 거야. 비례세율 하면 안 돼요. 초과누진 세율. 아, 주택은 별장 빼고는 누진세율을 곱한다고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그러면 세금액수가 나온다 이거지. 비례세율 하면 안 돼요.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액수를 구합니다. 그럼 5번 지문은 어디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 지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1번 지문. 1번 지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세액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했다는 얘기죠. 합산해서 과세표준에 뭐를 곱해? 초과 누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일단은 틀린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67번. 자, 6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역시 표준세율 물어보죠. 1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소유하는 종합합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땅 밑줄 그어.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자, 여기 보자고요. 이거잖아요. 종합합산이죠. 여기 보세요. 별도 합산은 여기가 서구청이라고 그랬어요. 예? 종합합산 별도 합산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여러 개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토지 가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합산이잖아. 글씨가 종합 합산. 자, 그래서 합산이니까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뭐다?
종, 이, 오, 3단계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소유하는 별도 합산이네, 이번에는. 별도도 합산하죠? 별도도 합산하잖아. 그러니까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모두 합한 과세 표준에 별도 합산 세율을 적용한다. 별도 합산 세율이 뭐야, 이거? 별리사. 이거 별리사를 적용한다는 거죠? 줄임말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분리는 합산 안 해요. 합산이란 자가 없다고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그대로 과표로 하여 분리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합산이란 말이 안 나와.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또 나왔네.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이다. 자, 칠판 봐요. 칠판 보라고요.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주택 그 자체. 근데 이번에는 뭐를 물어봐? 2개 이상 주택. 그래서 주택은 물세예요, 인세예요? 물세. 주택별로 따로따로 매겨요. 주택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여러 개 주택. 그럼 어떻게 매겨? 토지와 건물 가액을 2개 이상이죠? 자,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잖아요. 2개 이상이니까 주택별로 이렇게 돼야 돼.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죠? 그래서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따로따로 매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 A주택 하나, B주택 하나, 갑돌이가 집이 두 개야.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단 그 자체는 합산하고 여러 개 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 그래도 이렇게 합산해서 2억이 나왔어. 합산해서 1억이 나오면 따로따로 매기는 거야. 3억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주택별 금액을 과표해서 모두 합한다는 지문은 어디에서만 씁니까? 2번, 3번에만. 좌간 모두 합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2번, 3번 빼고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주택을 물어봐.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택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함 맞잖아요. 이거 물어보잖아. 그 자체 여기 봐. 여기 봐요.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이 하나는 어떻게 한다?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합산한. 합산한 맞죠?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 계산한. 그러면 틀려요. 구분 계산하지 않아요. 주택 그 자체는. 그래서 5번은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 4번은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하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68번. 지방세법 3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중 가장 낮은 거네. 그럼 뭐가 답이라고 그랬어요? 007. 자, 1번 종합합산. 종합합산이죠? 이거 세율이 뭐야? 딸랑딸랑 종이요. 0.2에서 최대 0.5예요. 여기 보세요. 가장 낮은 거는 몇 프로야? 007. 가장 높은 거는 4%죠. 나머지는 다 중간에 있어요. 그럼 007이 몇 개 있어? 농지. 목장용지가 답이라고요.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짓고 개농장 할 때 개가 달려들면 목을 쏴야 돼요, 총으로. 아, 농사 지을 때 총 갖고 짓고. 007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분리과세로 갈 때. 사치는 이거 뭐 사치는 무조건 4%.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은 종합 합산도 중간에 들어 있는 거죠? 2번 별도 합산도 중간에 들어 있죠? 그다음 3번 나왔다. 목장 용지 분리잖아. 007. 이거 답이네.
20억이든 100억이든 300억이든 무조건 007입니다. 비례세율. 자, 4번은 주택. 자, 주택도 중간에 들어있죠? 여기 봐. 주택은 최대 몇 프로야? 0.4. 최대 0.4잖아. 중간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이거. 공장용지는 중간에 들어있죠? 분리과세하는 공장용지는 몇 프로야? 0.2%. 일명 0이야? 공장가자 이거. 0이야? 염전가자. 0이야? 터미널가자. 다 0.2%요. 생산 공급 목적은. 그래도 공장용지는 몇 프로짜리라고요? 0.2%. 0이야? 공장갈래. 0이야? 염전갈래. 터미널갈래 이거. 그래도 봄비 내리는 날 대전 터미널에서 화장을 짙게 고치는 여자의 이름이 뭐야? 영희야. 왜 화장을 짙게 고쳐 분 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분리 이거. 하도 말이 기네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출제됐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출제했네요. 동시에 출제했어요. 1번. 자, 1번. 옳은 거네. 지방자치단청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범위에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틀렸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해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네. 자, 칠판 보세요. 다가구. 다가구죠? 원룸, 투룸, 쓰리룸. 그럼 다가구 주택도 주택이니까 세금 혜택을 줘야죠? 다가구 주택.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다가구입니다. 3층짜리 다가구. 그럼 출입문이 다 이렇게 별도로 돼 있죠? 그래서 분리된 부분. 그래서 분리된 부분. 분리된 부분을 몇 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즉 1구, 1구, 1구.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봐. 이 하나로 보면은 세금이 많이 나와. 왜? 누진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게 1억짜리, 1억짜리, 1억짜리. 그럼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3억을 합쳐서 계산하면 누진세율이니까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다가구는 분리된 부분을 여기 주목하세요.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세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요. 그럼 밑에 땅도 안 분해해야죠? 밑에 땅도 n분의 1로, 3분의 1로 안 분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속 토지는, 부속 토지를 안 분할 때는 뭘로 안 분할까요? 위에 면적 비율. 면적 비율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 분할 때는 면적 비율.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다가구 주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여러 개로 본다는 거요. 그리고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야 돼요. 항상 땅을 나눌 때는 위에 뭐다? 면적 비율. 그래서 이 지문은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 쓰는 거야?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라고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에요. 그러나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땅 위에 건물 기준으로 안 분한다고요. 그래서 나눌 때 이해와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이다.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나머지는 다 틀렸네. 3번 나왔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렸다. 자 여기 보세요. 별장만 4%예요. 그럼 고급주택은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별장만 4%,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 별장만 4%, 고급주택은 오른쪽으로 가요. 누진세율로 이거 세 번 출제됐어요. 별장만 4%, 고급주택은 4%가 아니라 일반주택처럼 계산한다고요. 잠깐 같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려.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여기 봐. 어떻게 계산해?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 계산하여. 벌써 틀렸네. 구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토지 건물 구분 계산 안 해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다.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주택이죠?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과세표준.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프로예요? 60%죠. 별장도 60%, 고급주택도 60%, 일반주택도 60%.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니까? 과세표준. 세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과세표준은 주택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60%. 그래서 70을 뭘로 고쳐야 돼요? 60으로 고쳐야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2번. 이번 시험에 2번 이거 부속 토지를 나눌 때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눠요. 이거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눠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70번. 70번으로 돌아가네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또 나왔네요. 틀린 것. 1번 주택 또 나왔다. 주택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그래서 시가표준액의 60% 맞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만약에 토지건축물을 물어보면 몇 프로예요? 70%가 되죠?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 고급주택도 60%예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맞네요. 아닌 건축물 7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그래서 1번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과세표준. 자, 그 다음 5번 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벌써 틀렸네. 증명되는 가액은 취득세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어떻게 돼? 개별 공시지가죠? 시가표준에 개별 공시지가에 몇 프로 곱할까요? 70%. 이게 과세표준이죠. 개별 공시지가에 70%를 곱하여 산정한. 3번의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하는 게 과세표준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자, 4번 또 나왔네. 계속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시장군수는 제2등이 발생으로 세율쟁이 불가피할 때는 50%.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하죠? 그래서 뒤에 조심해야 돼.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해당 연도만. 내년은 내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곱하는 거죠. 주택별로 여러 개 이거잖아. 여러 개 A주택 B주택 있으면
A주택에다 세율을 곱하고 B는 B주택에다 세율을 곱해 여러 개 주택별로 계산한다고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여기서 50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60만 원이 나오면 뭐를 합쳐? 세금을 합치겠죠? 총세액 110만 원짜리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주택별로 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주택별로 여러 개를 뜻하는 거예요.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별로.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3번밖에 없네요. 3번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뒤에 뭐가 있어요? 납세 절차가 나오네요. 납세 절차.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여기서 뭐 배웠나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까지 배웠네. 그럼 이제 납세 절차가 나오네요.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만 하려고 그러네. 지금 불타 있어요, 지금.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